출연료를 갖고 오신 듯이다. 진짜 옛날 얘기네. 아, 그럼 영화에 나오는 얘기처럼. 뭐. 지금은 그런 경우 없죠. 막 현찰 들고 와서 막 없어. 그럼 다 붙여주잖아요. 그쵸? 지금 또 세금 다 내야 되죠. 예, 그 당시에 세금 또 안, 그 안 내셔도 되는 거예요. 없었죠. 아니, 그래도 이제 세금을 네. 내긴 내는데. 네. 그 당시에는 뭐 증거가 없으니까 좀 띄워 먹었죠. 근데 요즘은 네. 100% 다 내야 돼요. 다 예. 넘어가니까요. 이런도 속일 수가 없죠. 세금 100% 냅니다. 예, 그러면 잘 내야 됩니다. 세금은. 그리고 아무래도 반무대다 보니까 좀 이렇게 짓궂고 얄궂은 손님들 많잖아요. 그럴 것 같아요. 가끔 뭐 있죠. 술 취해서 네. 뭐 여기 와서 앉아라. 뭐. 너 하룻밤 얼마냐? 막 이러고 아이고. 정말이에요. 이렇게 옷 네. 이렇게 지나간 옷 찢어지고 와, 잡아당겨 그리고 네. 이렇게 머리 확 잡아당기고 머리 꼽히고요. 진짜. 그러면 네. 정말 화나잖아요. 화나죠. 진짜 화나잖아요. 네. 근데 저는 안 쳐다봐요. 오히려 이제 같이 간 언니들이 화가 나가지고 막 언니가 그렇죠. 그러고 내가 언니를 달래요. 내 대가를 받고 출연을 하는데 아무리 짜증나고 뭐 하고 그래도 그거를 표현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냥 무조건 표현 안 하고 끝까지 끝날 때까지 해요. 그래도 계속 노래하시면서 생각날 것 같아요. 우린 그렇지 않을 거예요. 소심해서. 네, 기은 씨 형님들은 그런 경우 없었어요? 맞아요. 음악 끄고 싸워요. 정말 그래요. 아니 그럼 그 어린 나이에 진짜 초찰한 직업의식은 있으셨네요. 배우로서의 그런 자존심은 지키고 싶었고 그렇죠. 내가 하고 싶은 건 하고 네, 이 다음에 나이 먹어서 네네. 초라하게 살기가 싫다? 뭐 언니들이 그러더라고요. 언니들이 야 젊어서 열심히 일하고 너 나이 먹어서 편안하게 지내라고. 예. 돈 버는 재미. 네. 버는 재미. 이게 돈이 한 달에 정말 뭐. 집에 한 채씩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데뷔하면서부터 전성기를 맞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 김보현 씨 같은 경우는 그냥 데뷔를 하자마자 전성기를 맞으신 것 같아요. 네, 저는 고생을 모르고. 1977년 MBC 연기대상에서 신인상을 받았어요. 78년에 대종상영화제에서 역시 신인상을 받았고 78년 백상예술대상에서도 그렇죠. TV 부문 신인상을 받았어요. 영화도 신인상 받았어요. 영화도 네, 백상에서. 네. 제가 혼자 다 받았어요. 다 77년도, 8년도. 다방면에서 예. 다 인정을 받으신 거네요. 영화, 드라마, 가요. 그러니까 쉽지가 않죠, 지금도. 그러니까 70, 80년대를 대표하는 하이틴 스타였어요. 예. 예. 지금으로 따지면 뭐 거의 아이돌 스타 절임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네. 그때는 이제 네. 하이틴물이 이제 네. 74년도 이때 이제 처음에 이제 이내진 씨가 네. 그때를 이제 장악하고 막 나오고 제가 이제 77년도에 이제 막 나오고. 이매진 파, 김도영 네, 파가 있어갖고 막 네. 남학생들이 네. 막 자기네들끼리 싸우고 그랬다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나이가 들고 이제 어디에 이렇게 갔는데 네. 아저씨죠 물렀는데 막 나를 보고 너무 반가워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어렸을 때부터 내 팬이었었다고. 네, 그래가지고 네. 제가요 이매진 파를 막 했다고. 김도영 파의 성공이죠. 하이틴 스타에서 사실 그 인정받는 배우로 성장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네. 사실 김보현 씨 같은 경우는 꼬방동네 사람들이라는 영화를 네. 통해서 여우주연상을 받으셨어요. 진짜. 그때가 몇 살 때셨나요? 25살. 그때는 정말 25이요? 그 당시... 완벽한 아줌마 역할이에요. 25살이요? 근데 그래서 제가 너무 좋아하신데? 분장사한테 그때 여기다가 막 기미를 이렇게 분장을 하고 나이 들어 보여요. 야, 어린 여배우 입장에서 그런 작품 선택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요, 정말. 그렇죠. 네가 뭔지 그러냐? 배창호 감독께서 그 작품 끝나고 김보현 씨에 대해서 극찬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감독님이 한국 여배우 중에서 가장 눈물을 그 이쁘게 잘 흘리는 배우다. 이제 못 할 게임. 몸 건강하이소. 뭐? 그렇게 진짜 말 그대로 데뷔하시자마자 승승장구 하셨으면 예. 정말 주변에서 질투나 시샘 너무 많이
당하셨을 것 같아요. 정말로요. 네. 그랬을 것 같아요. 후배 이때는... 제가 봐도 지금 부럽고 좀 네. 그러네요, 너무 진짜. 완벽하시니까 네, 네. 예. 웃기지만 못하고 그죠? 근데 선배께서 상처를 심한 상처를 줬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김정훈이라고 해서 꼬마 역배우 네, 네. 꼬마신랑 네. 누나 방송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탤런트실에 막 사람들 모아놓고 김보현 혼내주자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선배들이 모여서 제가 그 말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 뒤로 그 선배님을 얼굴을 잘 못 보겠더라고요. 탤런트실에 김보현 당신 위에는 그 다른 작품 출연 정신 해가지고 이렇게 정지도 아예 탤런트실에 정지도 먹었었어요 제가. 옛날에는 선배님 선후배 그렇게 무서웠어요. 그 엄격했죠. 방송 출연도 못하게 만드는 그런 게 선배였었어요. 이야. 그러니까 옛날에는 다 전속제였었어요. 네네. 내가 KBS 공채 탤런트가 됐으면 KBS밖에 출연을 못해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거기 드나드는 게 힘이 들었겠어요. 전부 나 미워하는 것 같고 어린 나이에 네,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상처 준 선배님께서는 지금 활동을 하시나요? 해요. 어 그러면 만날 수도 있잖아요. 아, 작품은 네. 같이 하나요. 지금도 피하시는 거예요? 네. 얼마나 상처가 컸어요. 네. 그래서 제가 영화를 더 많이 했죠. 인기의 정점을 찍고 계시는데 갑자기 유학을 가셨어요. 84년에 왜 갑자기 유학을 가신 거죠? 그 당시에는 네. 정말 그 탑이다, 탑스타다. 네. 스타다 하면은 누구나 다 스캔들을 한두 번 안겼고 본 사람은 정말 스타가 아니죠. 특히 여배우 입장에서 그렇죠.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죠. 네, 지금도 마찬가지죠. 있는 그래서 스캔들 때문에 유학을 가신 거예요? 때는 그런 거는 아니고 네.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 어린 나이에 이겨내기가. 예, 네, 그러니까 네. 아까도 말한 이제 방송국에서 그런 시선. 네, 네, 그런 것도 있었고. 거기다가 또 뭐 지금도 입에서 꺼내기조차도 싫은 그런 네네. 스캔들 남자하고의 그러니까 뭐 무슨 상을 받아도 뭐 뒤에서 누가 봐줘서 아~ 상을 받았다 네. 뭐 사람 맥 빠지는 거죠 진짜 아 이런 거가 뭐길래 굉장히 그때는 정신적으로 정말 힘들었어요 난 이제 이 생활이 너무 싫어졌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렇게 주연상도 타고 근데 왜 가려고 그러냐고 막 그거가 그렇게 대단해요, 내가. 유학 가신 다음에 도피 유학이라는 소문도 있었어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랬대요?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런 스캔들이 나면서 뭐 이제 그 당시에 유명한 광고는 정말 뭐 아이스크림, 네. 뭐 우유, 뭐 이런 샴푸, 네. 화장품, 뭐 별의별 광고를 계속 전속으로 했었는데 네. 그런 스캔들이 나면서 싹 끊긴 거예요. 아유, 네. 참. 네. 그 광고. 그때 광고도 굉장히 제가 개런티를 많이 받았는데 막 되게 속상하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네. 뭐 저희도 사실 잘 모르는 네. 게 많고 시청자분들도 궁금할 것 같은데 뭐 가능하다면 어떤 스캔들이었는지 혹시 여쭤봐도 될지. 아니, 그러니까. 잘 몰라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의 최고의 이제 재벌이셨죠. 네. 네. 돌아가셨지만 뭐 그분의 애를 낳았다. 아유, 어린 나이에 그분의 네, 뭐 애를 낳았다. 아유. 모 백화점이 김보영 거는. 그러니까 아유. 내가 이제 우리 애들한테도 뭐 우리 네. 애들이 요즘 인터넷 뭐 이렇게 하니까 그런 네. 게 나오잖아요. 네. 아직도 그런 거를 믿는 분들이 많아요. 이제 그런 거 있으면 아유. 이제 아이들들이 농담으로 그러냐고 그 백화점 엄마 가시면 좋겠다고 좋겠다. 네. 이제 그런 농담도 하고 그러는데 그때 당시로서는 정말 힘들었어요. 얼마나 저는. 힘드셨을까요? 네. 그 가족들이 받는 상처는 또 어땠을까요? 네. 아휴. 그러니까 뭐 사실 탑스타니까 그런 또 스캔들이 난 거고. 네. 근데 그 네. 스캔들 치고는 굉장히 오래간 지금도 그거를 그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근데 지금은 뭐 사실이 아닌 경우에는 뭐 큰일 나잖아요. 네. 명예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묻고 그러죠. 옛날에는 네. 조금 엉망이었어요. 엉터리가 많고. 그런 거에 대한 뭐 정확한 그러니까 이제 인터뷰를 네. 뭐 해도 막 진짜처럼 이렇게 하고 맨 끝에 사실이 아니다. 네. 맨 끝에 이렇게 끝에서 한 줄 위 뭐야. 사실 그게 더 크게 나와야 되는 건데. 그렇죠. 그 타이틀은 뭐 네. 이렇게 쫙 김보여 누구와 네. 이게 남자 배우들 같은 경우에는 막 뭐 기자분들 막 팔아주고 열받아가지고 저도 뭐 막 신문사 쫓아가서 막 한번 난리를 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기자분이 도망가 버렸어요. 네, 도망가가지고 그때는 절대로 정정 기사를 안 써줬어요. 나가면 끝인 거예요. 나가면 끝이에요. 정정 기사가 절대
절대 안 써주는 게 그 당이.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제 집 식구들하고 상의.